오늘은 2024년 3월 25일 저녁 8시 38분 야살의 책에는 53장인데 이웃 부부는 일단 요셉이 39살로 이제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이제 벤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온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벤자민 30살을 데리고 그 모든 선물들을 취하고 애굽 땅으로 나가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이때 39살이에요. 요셉이 보니 그 형제 벤자민이 그들과 함께 섰고 그가 그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갔다. 요셉이 그의 집 관리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정오 때, 점심 때에 요셉이 벤자민과 함께 그들 그 앞에 서게 부르니라. 이에 그들이 요셉의 집 관리인들에게 그들이 자루에 다시 담겨있던 은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두려워 말라 하고 그가 그들의 형제 시몬을 그들에게 데리고 왔다. 시몬이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애굽인들이 주께서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행하였으니 당신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가 나를 결박하지도 않았도다. 그가 이제 동생들이죠. 당신들이 나를 떠나서 이 성읍을 떠났을 때부터 그가 그의 집에서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래 거의 한 볼모로 1년 이상을 볼모로 잡혀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형제들이 벤자민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야곱이 반대를 하니까 그때까지 데려가는 허가를 낼 때까지 1년 2개월인가 걸렸으니까 이 볼모로 잡힌 것도 1년 2개월은 여기 잡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집에 있었다고 봐야죠. 뭐 묵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먹고 자고 했다고 봐야죠. 유다가 벤자민의 손을 잡고 그들이 요셉 앞에 나갔다. 그들이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들이 요셉에게 선물을 주고 그들 모두가 요셉 앞에 앉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 자녀들이 평안하냐? 너희 나이든 아버지 야곱께서 평안하시냐? 그러니 그들이 대답하되 내 평안합니다 하고 야곱이 준 손편지 야곱이 쓴 손편지예요. 야곱이 쓴 손편지를 유다가 요셉의 손에 건네주었다. 총리 요셉이 그 편지를 읽고 그의 아버지 글 손편지인 것을 알았다. 그가 울고 싶어서 안쪽 방으로 들어가 크게 울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눈을 들어 그 형제 벤자민을 본 후에 말하되 이 사람이 너희들이 내게 말한 너희 형제냐 하였다. 벤자민이 요셉에게 다가왔다. 요셉이 그의 손을 그 벤자민의 머리 위에 올리며 그에게 말하되 엘로임께서 나의 아들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 부분은 영문 번역에도 나의 아들로 기록해 있어요. 나의 동생이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나의 동생이라고 하면 이제 의아할 거니까 아직 신분을 밝히기 전이라 요셉이 나의 아들로 이렇게 해서 총리이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요셉이 정체를 밝히기 전 아직은 요셉이 신분을 밝히기 전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요셉이 그의 아들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벤자민을 보니 그가 다시 울고 싶어져서 그가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또 울고 그의 얼굴을 씻고 울음을 멈춘 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가 말했다. 요셉이 마시는 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오닉스 보석과 베델리움으로 순화되어 있었고 매우 아름답게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은 컵의 은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서 그 잔을 쳤고 그들은 그와 함께 먹기 위해 앉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 컵으로 나는 장자 루벤, 시몬과 레위, 유다, 이사가, 수블론이 한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점을 쳐서 안다는 얘기예요. 너의 출생 순서에 따라 앉아서 먹으라. 그가 또한 다른 이들이 그들 출생에 따라 앉히며 말하되 너희가 막내 벤자민에게 형제가 없는 것을 아노라. 나 또한 그와 같이 형제가 없으니 그와 내가 함께 앉아 먹으리라. 요셉이 벤자민이 옆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했다. 벤자민 요셉 앞으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요셉의 행동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가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또한 요셉이 벤자민에게 선물을 주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그들 또한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벤자민에게 선물을 줬다는 얘기예요. 오스나스, 요셉의 처 아스나스 또 벤자민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렇게 하여 벤자민의 손에 다섯 개의 선물이 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마시라고 와인을 권하였으나 그들이 마시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되 요셉을 잃은 날로부터 우리가 와인을 마시지 않았고 어떤 별미들도 먹지 않았도다.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매우 강권하니 그날 그들이 그와 함께 풍족하게 마셨다. 그 후에 요셉이 그 형제 벤자민에게 말하기 위하여 그를 바라봤다. 벤자민은 서른 살, 요셉의 앞에 있는 의자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너에게 자녀가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되 당신의 종 벤자민에게는 열 명의 아들이 있으며 그들의 이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내가 보지 못한 나의 형제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요셉이 집에 하인들에게 명하여 그 앞에 별들의 지도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별들의 지도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요셉이 그러한 것들을 언제나 잘 아는 것들 별자리였으며 요셉이 벤자민에게 말하되 히브리인들이 모든 지혜가 있다고 내가 들었도다. 내가 이것들을 중 아는 것이 있느냐? 벤자민이 말하되 당신의 종인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지혜 안에서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니 요셉이 벤자민에게 말하되 이제 이 기구를 보고 너희 형제 요셉이 애굽 중 어디 있는지 이해해보라. 내가 말하기를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고 말하였느니라. 벤자민이 하늘에 별들의 지도가 담긴 그 기구를 보았다. 그는 현명하였다. 그는 그 형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것을 보았다. 벤자민이 그 애굽 전체 지도를 네 구역으로 나누고 그 앞에 자리에 앉아있는 그가 그 형 요셉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벤자민이 크게 놀랐다. 요셉이 그의 동생 벤자민에게 크게 놀라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왜 놀라느냐? 벤자민 요셉에게 말하되 이것 별을 보는 기구에 의해서 나의 형 요셉이 여기 나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하니 요셉이 벤자민에게 말하되 내가 너의 친형 요셉이라. 이 일을 내 이복 형제들에게 말하지 말라. 보라, 그들이 떠나갈 때 내가 그들과 함께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명하여 이 성읍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가 그들로부터 너 벤자민을 취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벤자민 너를 위해서 싸운다면 그들이 내게 행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또한 내가 그들에게 내 자신을 알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취할 때 만일 그들이 너를 버린다면 너는 나와 함께 머무를 것이고 내가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이 떠나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벤자민을 구금을 시키고 그러니까 딱 잡아놓고 안내주면 형들이 벤자민을 데리고 가려고 요셉하고 뭐 언쟁을 하든 뭐 싸움을 하든 뭐 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그 믿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에이 벤자민 여기다 냅둬 두고 야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은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애굽 총리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의 관리에게 명하여 식량으로 그들의 자루를 채우게 하였고 각 사람의 돈을 각인의 자루에 넣게 하였다. 또한
그 컵을 벤자민의 자루에 넣게 하였다. 또한 여행을 위한 식량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다음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나아기 위해 그들의 곡식을 싣고 그들이 벤자민과 함께 나갔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벤자민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멀리 가지 않았을 때, 그냥 멀리 떠나가기도 전에 요셉이 그의 집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명하기를, 일어나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추격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인 컵을 너희가 왜 도적질을 하였느냐 하라. 이에 요셉의 관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요셉의 모든 말로 말하였다. 이 일을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이 매우 크게 노하며 말하되 당신의 주인의 컵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며 그 또한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둘러서 각자의 나귀에서 각자의 자루를 끌어내리고 펴보니 그 컵이 벤자민의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그들 모두가 각자의 옷을 찢고 성읍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이 여행 중에 벤자민을 쳤으니 이제 벤자민을 때리고 혼내줬다는 얘기예요. 왜 그 이제 컵을 숨겼냐고 이렇게. 그들이 성읍 안에 이를 때까지 그를 계속 쳤다. 그들이 요셉 앞에 섰다. 유다의 노가 점점 점화되었으니 그가 말하되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데리고 온 것은 오직 오늘 애굽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고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이 그의 좌우에 섰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은은 컵을 취하여 떠나갔느냐? 너희 없어진 형제가 이 땅에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 너희가 나의 컵을 가지고 간 것을 내가 아노라. 아직까지 벤자민은 그 총리 요셉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주인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다고 말하겠나이까? 요셉이 유다의 행동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가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명하니 그 또한 다른 도를 취하여 유다 행동과 같이 하였다. 이에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너희들 중 누구도 이 사람이 애굽인이라 말하지 말라. 그가 이 일을 행한 것을 보니 그는 우리 아버지 가족들 중 하나라. 이에 그러니까 요 얘기는 므낫세가 한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한 행동. 무거운 돌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에 요셉이 말하되, 이 힘이 너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강한 사람들이라, 너희가 어찌 우리 모두 위에 뽐내려 하느냐 하니, 이에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우리 형제 벤자민을 보내주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늘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벤자민을 보내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가서 말하라. 너희 형제 요셉에게 너희가 말했던 것처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다고 하라. 벤자민을 요셉의 집에 잡아두고자 유다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유다가 그 형제 납달리에게 말하되 서두르라. 지금 빨리 가서 애굽의 모든 거리의 수를 세고 와서 나에게 말하라. 또한 시몬이 그에게 말하되 이 일로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내가 산으로 가서 그 산에서 큰 돌을 하나 집어 올려 애굽의 모든 자를 칠 것이니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일 것이다. 그 형제들 그 앞에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말이 요셉이 들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들을 이해하는 줄 알지 못했다. 이는 그들이 그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의 말을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이 애굽을 멸망시킬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명하여 말하되 이제 가서 서둘러서 애굽의 모든 거주민들을 내게로 모으라. 모든 용감한 자들을 함께 모으라. 그들로 말을 타고 또한 걸어서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종류의 악기를 가지고 오게 하라. 하니 므낫세가 나가서 그렇게 해왔다. 납달리는 유다가 그에게 명한 대로 나갔다. 이는 납달리가 빠른 수사슴과 같이 날렵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곡식과 이삭을 위로 지나가도 그것들이 그 아래서 으스러지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그가 나가서 애굽의 모든 거리를 세웠으니 그것들이 열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서둘러서 유다에게 나와 말하였고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서둘러서 각자의 칼을 허리에 두르라. 우리가 애굽으로 나가 우리 그들 모두를 죽이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리라. 유다가
말하되 보라 내가 나의 힘으로 그 거리들 중 셋을 멸할 것이다. 너희 각각이 간 거리씩 멸하라. 우리가 이 일을 말하고 있을 때 보라 애굽의 거주민들과 모든 실력자들이 우리 모든 종류의 악기를 가지고 큰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향하여 나오는지라. 기병의 수가 500이며 보병의 수가 1만, 칼과 창이 없이 오직 그들의 맨손과 힘으로만 싸울 수 있는 자가 400이라. 그 모든 실력자들과 그큰 소리를 외치며 나오게 돼 그들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라. 그들의 외침 소리에 땅이 흔들렸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군대들을 보니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잠잠케 만들고자 이렇게 행하였다. 그 형제 중 몇이 겁에 질린 것을 유다가 보고 그들에게 말하되 엘로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하였다. 또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그들을 포위 둘러싼 것을 유다가 보았다. 오직 요셉이 그들에게 명하며 말하되 그들 중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유다가 서둘러서 그의 칼을 빼들고 크게 소리 지르며 그가 그의 칼로 치고 땅 위에 뛰어 올라 그 모든 백성을 향해 계속 소리쳤다. 그가 이 일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유다와 그 형제들의 공포로 그들 주위를 둘러싼 용맹한 자들과 모든 백성들 위에 임하게 하셨다. 이에 그들 모두가 그 외침 소리에 달아났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의 위에 넘어져 쓰러졌다.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그렇게 쓰러져 죽었다. 그들 모두가 유다의 형제로부터 달아났고 요셉 앞에서 달아났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는 동안에 유다와 그 형제들이 파라오 왕의 집에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들 모두가 달아났고 유다는 다시 요셉 앞에 나와서 앉았고 사자와 같이 울부짖었다. 그를 향해 크고 굉장한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 애굽의 모든 거주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온 애굽의 온 땅이 그 소리에 흔들렸다. 애굽의 성벽들과 고센 땅의 성벽도 그 땅의 진동으로 쓰러졌다. 파라오 왕 또한 그 보좌에서 땅으로 엎어졌다. 애굽과 그 고센에 임신한 모든 여인들이 그 비명 소리를 들을 때 유산하였다. 이는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파라오가 선포하여 말하되 오늘 애굽 땅에서 벌어진 이 일이 무엇이냐 하니 이에 그들이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말하되 파라오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가 이러한 모든 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에 파라오 왕이 두려움이 커졌다. 이에 그가 요셉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온 애굽을 면하려고 그 히브리인들을 내게 데려오고 왔도다. 그 도적 같은 노예들에게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그를 떠나보내라. 그러 그의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라. 그들이 이를 통해서 우리와 너로 온 애굽으로 멸망치 않게 하라. 만일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고자 한다면 너는 나의 모든 가치 있는 일로부터 떠나라. 그들과 함께 그들의 땅으로 가라. 만일 내가 내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들이 나의 온 땅을 멸하고 나의 모든 백성들을 죽일 것이라. 심지어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비명 소리에 유산을 하였도다. 그의 외침과 말만 들어도 이루어진 일을 보라. 만일 그들이 칼로 가지고 싸운다면 그들이 이온 땅을 멸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나인지 또그 히브리 사람들인지 형제들인지 애굽인지를 그 히브리 땅인지를 택하라.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제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파라오가 그에 관하여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니 요셉이 파라오의 말에 크게 두려워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여전히 분개하고 진노한 상태에서 요셉 앞에 앉아 있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요셉을 향해 부르짖었으니 바다와 그 파도와 부르짖음 같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과 파라오에서 크게 두려워했고 요셉이 자신을 그 형제들에게 알릴 구실을 찾았다. 그뒤온 애굽을 멸할까 두려워했다. 이에 요셉이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명하니 므낫세가 유다에게 접근하여 그의 손을 그의 어깨 위에 올리니 유다가 분노가 잠잠하여졌다. 이때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당신들 중 누구도 이것이 애굽의 젊은이의 행동이라 말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힘이라. 유다의 노가 잠잠하여진 것을 요셉이 보고 그가 부드러운 말로 유다가 말하기를 위해 그가 다가갔다. 요셉이 유다에게 말하되 정녕
당신이 진심이 말했고 당신의 힘에 대한 당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을 기뻐하신 당신의 엘로힘께서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형제들을 가운데 왜 당신이 그로 인해서 나와 논쟁한 것인지 내게 진실되게 말하소서. 그들 중 누구도 그에 관한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나한테 대들지 않고 따지지 않았는데 유다만 유독히 따졌다는 얘기예요. 이에 유다가 요셉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그의 아버지에게 그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수치를 영원히 안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당신 요셉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따지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당신으로부터 그를 기꺼이 떠나보내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사 그를 우리와 함께 떠나보내소서. 보소서 유다가 내 벤자민을 그를 대신하여 남겠습니다. 유다가 대신 남겠다는 거예요. 벤자민을 보내고 유다가 남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내가 가서 큰 힘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총리 요셉은 당신의 거역 반역하는 어떤 강한 놈에게라도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놈 요셉이 지정하는 반역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당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기병과 보병과 힘센 많은 백성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반역을 모두를 죽이고 당신 앞에 어떤 놈이 머리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셀과 함께 엘람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그들 군대를 하룻밤에 치고 한 명도 남기지 않은 것을 당신이 이미 알지 못하십니까? 그날 이후로 우리의 선조의 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유업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에 요셉이 대답하되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당신의 입에는 없습니다. 이브린들이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과 야호와 그들의 엘로힘께서 그들을 많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역시 들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러한 조건으로 당신의 형제를 보낼 것이니 만일 당신이 그 형, 어머니의 형제 내 앞에 데리고 온다면 만일 당신이 그의 어머니의 형제를 내 앞에 데리고 온다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당신이 말한 그 자를 내 앞에 데리고 온다면 당신이 그 형제 내게로 데리고 온다면 내가 그를 대신하여 그를 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중 누구도 당신들의 아버지를 아버지께 그를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나올 때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그 형제를 당신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말할 때 유다가 분노가 요셉을 향하여 점화되었고 그의 눈에서 분노가 섞인 피가 흘러내렸다. 이에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어찌 이 사람이 오늘 자신의 멸망과 온 애굽의 멸망을 구하는지. 이에 시몬과 요셉에 대답하여 말하되 그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로 갔는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처음부터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의 주께서 이러한 일들을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아직 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유다의 용모에 관찰하니 이 형제 대신에 당신의 다른 형제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그에게 말할 때 그 분노가 점화된 것을 식별하게 되었다. 이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이제 이렇게 하고 요셉아 요셉아 요셉이 외치세 요셉아 요셉아 오늘 내 앞에 나오라. 내 형제들 앞에 나와서 그들 앞에 앉으라. 요셉이 그들 앞에 이렇게 외치니 그들이 어디에서 없어진 요셉이 나와서 야곱의 아들들 그들 앞에 서게 될지 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향을 둘러보았다. 요셉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봤다는 얘기예요. 총리 요셉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말하되 왜 당신들이 없어진 요셉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바라봅니까? 당신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총리 요셉,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마소서. 이 기근 동안 살아남게 하고자 엘로힘께서 당신들 앞에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총리 요셉의 말을 들을 때에 그 형제들이 그로 인하여 두려워 떨었다. 유다가 그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였다. 벤자민이 총리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의 집 안쪽에
그들 앞에 있었다. 벤자민이 그 형제 총리 요셉에게 달려와서 요셉을 껴안고 그의 목에 기대었다. 그들이 울었다. 벤자민이 그 형제 요셉의 목에 기대어 그와 함께 우는 것을 야곱의 형제들이 보았을 때 그들도 역시 총리 요셉에게 기대어 그를 안고 그들이 총리 요셉과 함께 희임하게 울었다.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것과 요셉의 집에서 들린 기쁨의 소리가 파라오를 매우 기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을 멸할까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파라오가 그들의 종 요셉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나왔던 그 형제들로 그를 축하하게 하니 애굽에 있던 모든 군대들과 부대들 모든 지휘관들이 요셉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 나왔다. 온 애굽이 요셉의 형제들에 관해 크게 기뻐하였다. 파라오가 그 종들을 요셉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들에게 내게로 나오라고 하였다. 내가 그들로 애굽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요셉이 그의 집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지시하여 그 형제들에게 선물과 옷을 가져다 주게 했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요셉의 가족들이 입는 옷, 귀족들이 입는 옷과 많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요셉이 그것들을 그 형제들 가운데 나누었다. 그가 그 형제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옷과 은 300냥을 주었다. 또한 요셉이 그들 모두에게 이러한 옷들로 바꿔 입고 파로 앞에 서라고 말했다. 요셉이 모든 형제들의 용맹한 자들이며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것을 파라오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 파라오 앞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의 형제 벤자민이 그들과 함께 갔다. 요셉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파라오의 11개의 마찰을 줬다. 11개의 마찰을 줬다. 형제 1명당 하나씩 마찰 준 거야. 뭐 짐드실 구하고 뭐 위에 타고 가기도 해야 되니까. 요셉이 또한 그들에게 그의 마찰을 주었다. 그가 애굽에서 면류관을 쓰려던 그가 탔던 마차였다. 두 번째 2호를 준 거네요. 그의 아버지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타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제2호 전차를 내줬어요. 또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모든 자녀에게 그들의 수에 따라서 옷을 보냈고 그 각기는 은에게 은 100냥씩을 보냈다. 그가 또한 그 형제들의 아내들에게 통치자 왕의 아내들의 옷들과 같은 옷을 보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떠나 보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총리 요셉이 신분을 밝히고 이제 형제들하고 상봉을 하게 된그 내용들입니다. 네, 여기까지.